와, 무가 이게 완전히 돼지네, 돼지. 와, 참. 이간입니다. 무를 이제 수확을 했는데요. 날씨가 오늘 따뜻한데, 이제 비가 오고 나면 또 날씨가 춥다 하기로 막 부랴부랴 무를 다 뽑긴 뽑았습니다만, 무가 진짜 엄청납니다. 무 크기가, 이게, 손이 이렇게 있으면, 아, 뭐야, 이거 하나, 둘. 이 무는 이게 김장무가 아니거든요. 이거 뭐, 딴 무인데, 달단 무도 있고 한데, 와, 이거 뚱뚱하다, 정말. 엄청나게 크다, 진짜. 와,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뭐, 이런 무가 큰 무가 다 있냐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무가, 이거는 보니까 좀 작은 사이즈 같고, 왜냐하면 김장무 용은 따로 있으니까, 저기 안에, 다라이 안에 가면, 아, 무가 진짜 너무 크다. 여기도 이제 무가 있거든요. 이렇게. 무가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올해 무를, 아,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키웠습니다만, 이제 밥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또 무, 또 생육에 또 필요한 영양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두 차례 정도, 네. 뭐 약 같은 건 무 안 치죠. 네. 약 같은 건 치지 않고 그렇게 키웠습니다만, 와, 진짜 뭐 역대 무 중에 이렇게 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됐습니다. 너무 크면 또 뭐 별로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무 농사 너무 무가 작아가지고 안 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파란 부분이 초록색 부분이 많을수록 이게 단맛이 난다죠. 네. 이 무는 또 종류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달단무도 심었고, 뭐, 그 다음에, 뭐, 김장무도 심었고, 달청무라는 것도 심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무를 심었기 때문에, 모양이 다 다르고, 맛도 아마 다를 겁니다. 제가 언제, 날을 잡아서 올해 무후, 과일무랑 김장무, 제가 이게, 재배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제 기록, 또 경험담,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 뭐, 무가, 와, 지금 무가 올해 좀 많이 심었습니다. 많이 심어가지고, 예. 뭐, 무가 잘 될지 안 될지 몰랐기 때문에, 밭을 새로 사가지고, 그, 첫 재배를 한 거기 때문에, 기존 밭이 어떤 밭인지도, 어떤 흙인지도, 땅인지도, 예, 잘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절반 정도는 잘 안 될 거라 예상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일단은 스케일 면에서는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무 농사, 올해도 맛있게 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